길게 늘어진 털이 마치 길리슈트를 걸친 듯 보이는 야크는 소목소가에 속하는 동물로 등산용품 브랜드인 땡땡야크의 야크가 바로 이 동물이죠. 야크는 주로 히말라야나 티베트 고원 및 몽골에 서식하는 동물로 몸 길이는 3m에 체중은 300에서 1000kg 정도며 높은 고도와 영하의 기온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야크의 섬유질 밀도가 높은 가죽과 털모피는 다양한 소재로 사용됩니다. 또한 큰 뼈대를 바탕으로 튼튼한 근육질의 몸은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 티베트 고원지대와 같은 험난한 곳에서 다량의 짐을 옮기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죠. 특히 야크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티베트인들이 많이 먹는 버터차의 성분이며 종교 축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야크의 천적은 눈표범과 늑대 정도입니다.